축구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커로 알고 있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국가적인 스포츠이며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잘 알려져 있죠. 하나 분명한 건 게임의 규칙은 한결같지만 수년에 걸쳐 변화하거나 수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규칙들은 그저 이상하거나 예상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반칙이나 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범하면 선수는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이 악명 높은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몇몇 감독들은 경기장에서 거친 몸짓으로 유명하고 가끔은 도를 지나치기도 해요. 심판들은 그들이 선을 넘으면 옐로카드나 심지어 레드카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감독은 위에 있는 스탠드에 갇혀 다음 경기를 놓치고 보조감독이 치위를 맡죠. 심지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레드카드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한 선수가 킥오프 전에 말썽을 피운다면 심판은 그들에게 레드카드를 줄 수 있고 그 팀은 오직 10명의 선수로만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 감독은 경기가 시작될 때 선발 11명의 선수들을 발표해야 하고 만약 누군가가 레드카드를 받는다면 감독은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없어요.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얌전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요. 이 규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선수가 7명이 되면 경기는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몰수 경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몇몇 선수들이 무례하게 해서 레드카드를 받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부상이나 다른 이유도 있어요. 게임 중에 레드카드는 4장까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레드카드가 나오면 경기는 중지되어야 해요. 그럼 골키퍼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백업 키퍼를 대체 선수로 투입해요. 그럼 대체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거나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단에 다른 골키퍼 백업은 없을 테니 다른 외야수가 골키퍼 자리를 대신해야 할 거예요. 장갑을 끼고 팀을 지켜내기 위해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하죠. 골키퍼는 공을 세이브했거나 되찾은 후 6초 동안만 공을 잡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오래 잡고 있으면 심판이 시간 낭비하는 걸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카드를 받을 수 있죠.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골키퍼지만 오직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가능해요. 만약 밖에서 공을 잡으면 플레이에 따라 카드를 받을 수 있고 퇴장도 가능해요. 골키퍼는 같은 팀 선수가 발로 공을 차서 백패스하면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파울로 간주돼요. 골키퍼는 패스를 받고 나머지 선수들처럼 발로 뛰어서 패스하거나 클리어해야 해요. 하지만 헤딩이나 가슴으로 백패스를 받는다면 골키퍼는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을 공중으로 차서 골키퍼가 잡을 수 있게 헤딩으로 백패스를 유도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골키퍼가 공을 잡거나 손에 들고 있다가 공을 놓으면 다시 잡을 수 없어요. 골키퍼가 그렇게 한다면 심판은 상대팀에게 페널티 구역 밖에 프리킥을 줄 거예요. 예전에 페널티 박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프리킥이 골대에 너무 가까웠고 그걸 막는 인간의 벽이 기본적으로 모든 걸 막고 있었어요. 공이 통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축구에서 말도 안 되는 규칙 중 하나가 코너 깃발이 없으면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유일한 경우가 1974년 월드컵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기였어요. 관계자들이 깃발을 꽂는 걸 깜빡해서 심판은 경기를 연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스태프들이 깃발을 추가해서 넣었고 경기를 시작해도 됐죠. 경기 중에 5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건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오랫동안 팀들은 한 경기 동안 3명의 선수만 교체할 수 있었어요. 5명의 선수를 교체한다는 건 앞으로 있을 어떤 경기에 훌륭한 선수단 순환이 가능하단 거예요. 특히 동시에 여러 경기에 팀이 출전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부상당했어도 팀의 선수들을 대체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1965년 이전 경기장에 여러분의 팀인 11명의 선수가 있었다면 벤치에서 여러분을 절대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일단 애초에 벤치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교체되는 건 짜증나죠. 하지만 교체되는 걸 거부한다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심판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거나 어떤 징계를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에요.
경기는 재개되어 그 선수는 경기장에 남게 돼요. 피파는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클럽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팀원,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로부터 존경을 잃을 수도 있겠죠. 반드시 셔츠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성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칙은 없어요. 불쾌하지만 않으면 원하는 건 뭐든 넣을 수 있어요. 축구 선수들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별명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스로인으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로인은 공이 범위를 벗어나서 선수들이 손으로 공을 다시 던져서 경기를 재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선수들 중 아무도 공을 건드리지 않게 상대편 네트에 직접 공을 던진다면 그건 그저 골키퍼를 위한 골킥이 될 거예요. 페널티킥을 차려고 하고 골키퍼와 대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공을 패스하고 싶으면 패스해도 돼요. 이건 일부 게임 종료 시 승부차기가 아닌 경기에서 파울이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여러분은 달려가서 공을 차기 전에 동료에게 패스를 해서 득점한 동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으면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는 공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 한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 그건 브레이스예요. 축가 행사 중이나 경기 중에 언제든 유니폼을 벗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허용되지 않는데 그 선수가 세리머니를 위해 유니폼을 벗으면 경고를 받게 될 거예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이 선수의 손이나 팔에 맞으면 자동으로 상대팀의 페널티가 돼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건 플레이와 손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차고 수비수가 팔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한다면 그건 페널티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수비수가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방해하기 위해 팔을 뻗는다면 그건 페널티예요. 누군가에게 반칙을 하는 건 항상 까다로운데 심판은 언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줘야 하는지 또는 프리킥을 주거나 경기를 계속 진행하게 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레드카드를 분명 받을 수 있는 레드라인이 있어요. 슬라이딩 태클은 반칙이지만 다리를 겨냥하는 대신에 공을 미끄러뜨린다면 게임은 계속될 수 있어요. 뒤에서 두 다리로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 자동 레드카드예요. 또 실수로 위험하게 누군가를 차버린다면 레드카드예요. 프리킥으로 자책골을 넣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선수가 골키퍼에게 패스했는데 어떻게 공이 안으로 들어가면 골로 판정되지 않아요. 공을 건든 선수가 프리킥을 찬 사람일 뿐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럼 축하연을 열어볼까요?